지금 전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들도 방역 작업을 하고 또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등 이제 비치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악수하는 대신에 목례와 눈인사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혹시 한 주간을 정말 힘들게 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역자 따뜻한 손 악수하고 싶은 그런 분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것이 모두에게 참 유익하지 않습니까? 또 하필이면 얼마 전에는 독감이 좀 휩쓸었고 이제는 감기 걸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닐 텐데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그런 분들 주변이 굉장히 예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이렇게 기침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침을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여기 가까운 데다 하면은 이게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어깨에다가 이게 이제 유럽이나 뭐 북미 쪽에서는 어깨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침을 공중에다 하면서 뒷사람 앞사람 뒤통수에다 팍팍 해버리면 예배 끝나 집에 갈 때까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 마음이 거리끼시고 또 약간 내가 열도 나고 기침기가 혹시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나는 공중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껴야만 하겠다 끼십시오. 안 끼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안 끼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도 누가 나한테 코로나 옮기지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 집중하는 일에 그거 놓친다면 이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소편하게 그냥 끼십시오. 끼시지만 이 코로나 다 지나가고 나서 1년 후에도 여전히 난 이거 꼭 끼겠다. 그건 제가 사탄의 자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하여튼 개인 위생 보건 잘 신경 써주시고 교회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똑바른 정신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타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전 세계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일들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정말 어려움과 고통 사그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공포라고 하는 반응이 이제 더해지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지금 공황 상태에 거의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였나요? 이틀 전이었나요? 우한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이제 천안으로 오게 되겠다. 정부 발표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진천과 아선으로 오게 하겠다. 난리가 났죠. 뒤집어지면서 막 왜 우리냐 하면서 그냥 막 프랭카드 써붙이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는 트랙터 몰아가지고 막 길도 막고 막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산에 성숙한 시민분들이 이렇게 종이를 쓸고 자 이렇게 우리는 아산 시민들인데 우한 교민 여러분 여기 오셔서 잘 쉬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 전체가 차분해지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른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죠.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는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중간 그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는 저 구브로섬, 오늘날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지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간 이곳, 여기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쾌거가 일어납니다. 방해하던 마술사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지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지방과는 이건 전혀 다른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 예전 이름은 사울이지요. 그런데 이름 바꾼 겁니다. 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16절에서 41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스킵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매여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모셔드려야 거기에 죄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의 중심 주제로 그렇게 그가 외치는 것이죠. 이 설교 듣고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들에게 두 사도가 중요한 당부를 흩어질 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인간이 그 율법의 모든 세부 조항들을 다 완벽하게 100%를 다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이 불가능한 미션에 지쳐버리지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시치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냥 시도했다가는 실패하고 또 시도했다가는 실패하고 그러니 늘 불안과 두려움,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금방금방 넘어가면서 휘둘리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한 선물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망령이 이게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버리고 율법주의로 또다시 돌아가느냐? 속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그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또다시 안식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숭얼숭얼합니다. 아, 저기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대단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당에 꽉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바른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그 은혜를 대적하고 반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것, 즉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고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가 귀중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요만한 꼬마가.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그냥 휙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이 버리다는 단어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와 강조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탁 팽개쳐버리고 심지어는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달아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유대인들이 뺏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모든 후손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열두 민족이 되고 그 민족에게서 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 주님의 구원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그들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그들이 지금 빼앗기는 거죠. 물론 나중에 로마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다 가서 나중에 너희가 그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도 저거 가져야 돼 하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계획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발로 걷어차버리지요. 그래서 뺏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처럼 된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요 어떤 경로로 다가오느냐? 많은 경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큐티를 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마치 예,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너 세상 방법대로 더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말씀대로 살아. 어떤 분에게는 무언가 헌신을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각양의 사람들에게 각양의 모양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고, 야,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막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면 안 되고 이건 왜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나는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폭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작은 뇌관을 터뜨려서 우라늄과 우라늄이 충돌하게 만들면 여기서 핵이 중성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우라늄이 막 작용하면서 갑자기 그 핵들이 막 터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고 폭풍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방사능도 생기고 엄청난 위력이 건물들을 쓰러뜨리고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자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게 바른 반응을 우리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한번 우리 교회에 좀 모셔가지고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개그우먼인 이성미 씨 아시죠 여러분? 이분 한창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아니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분이 막 종달새가 노래하듯이 재잘재잘 하면서 얼마나 명랑쾌활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내면은 상처와 찌꺼기와 갈등과 분노로 그냥 똘똘 뭉쳐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엄마가 4명입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새엄마 1번, 새엄마 2번, 새엄마 3번. 그 아버지도 참 능력도 좋아요. 아 그렇게 막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막 그냥 얼마나 구박도 때로는 받고 미움도 받고 자기도 미워하고 막 그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 막 분노와 갈등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쌓였겠죠. 그러다가 결국 뭐 인기도 방송도 이게 다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2002년도 결국 이성미 씨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 셋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43살에 여자분이 애 셋 데리고 캐나다 이민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문화 충격 있죠. 언어 새로 배워야죠. 공부 적응해야죠. 특별히 그 중에서 첫째인 14살짜리 아들이 사춘기니까 얘가 너무 방황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미 씨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들한테 안 해본 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상처가 이게 막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 아들을 향해서 팍 완전 욕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역시 아들한테 욕을 한바탕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확 들리더라는 겁니다. 야 성미야,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 만들어줄까?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이성미 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끔찍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너 오늘부터 욕 끊어라. 그날부터 욕을 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는데 이제는 아들이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먹을 때가 됐는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 엄마가 하고 있을까? 그리고는 하얗게 된 얼굴로 묻더라는 겁니다. 엄마 왜 욕 안 해? 하나님이 이제 욕하지 말래. 욕을 안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점점 아들이 삐뚤어 나간 그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이 아이가 성품이 점점 바뀌어가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성미 씨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목회자 헌신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 남겨두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를 주시더래요. 야, 너 그 아들 네가 다 뒷바라지할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네가 다 뺏어가냐.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살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이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성미 씨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연예인 동료들에게 예수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은혜를 그녀가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이 좀 높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부정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신 은혜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45절에서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을 막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더 나가는 걸 보십시오.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것에 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잘못된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강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14장에도 보면 마찬가지 상황이 또 재현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 받아들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그래요. 반응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행위가 더 악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이것을 발로 차버리면 영혼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피폐하고 팍팍해집니다. 나중에는 영혼이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누군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해야 될 때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바로 그때 바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에서 은혜의 단비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것도 끔찍하고 병든 것도 끔찍하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간 것도, 내 인생 무너뜨린 것도,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은혜 많이
많이 받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요,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문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늘 문 열리지 않습니다. 찬송 불러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이 돼도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게 더 이상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이게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은 거죠. 그 당시 어땠습니까? 묵시가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다 주변에서 야 너 아기 낳았다 하면서 그 아기 안아봐 하면서 이름 붙여줘야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 낳고서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름 붙이기를 이 아이는 이가봇이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비극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얼마든지 이가봇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이가봇의 시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가 내리면 풍년의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흉년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더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은혜의 바른 반응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6절과 48절, 49절, 47절은 빼고 중복되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말씀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습니다. 그럴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즉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이 두루두루 편만하게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은혜의 바른 반응을 하니까 축복도, 없던 축복도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아닙니까?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잔치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주악이 울리고 막 즐거운 그러한 생일잔치가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저렇게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만 딱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계 최강국 미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하나가 성탄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쫙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타 교회 집사님 여자분이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주일에 오후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그러셨는지 그러다가 들었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누군가로부터 야 우리 교회 칸타타 하니까 가자 해서 초청받아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성탄절 칸타타를 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한 지휘자 집사님에게 격려 좀 받으시라고 제가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감사헌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탄 칸타타를 듣는 중에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귀한 찬양, 교회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칸타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른 반응을 하니까 마음의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면서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감사한 것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면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봅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 그들,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 성도님들 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른 반응에서 은혜를 정말 누리면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걸 봅니다. 반면에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환경 좋고 아무리 모든 것 다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유사 기쁨이라도 누려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막 그냥 성적 쾌락을 쫓아다니고 막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해봅니다. 되나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주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 6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언제나 고초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오늘 내일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하여튼 고생하고 많이 그러셨던 주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늘 바른 반응을 하시는 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물같이 기름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분은요 늘 행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마루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자기에게 비추는 그 따뜻한 느낌 이것도 늘 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합니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다 코끝을 스치면 아 그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참 부모 속 긁을 때도 많잖아요. 속 썩일 때 많고 사춘기 들어서면 막 뒤집어지면서 이거 막 난리법석 부릴 때도 많은데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치며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난리법석 부려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늘 그렇게
감사와 행복을 표현을 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이니까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남편도 그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제가 팔불출이에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다 행복하다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여튼 기도응답을 잘 주십니다. 목사인 저한테는 그렇게 잘 안 주시면서 째째하게 막 어떻게 보면 제 아내한테는 진짜 사소한 것들도 막 기도응답을 너무 잘 주세요. 여러분 무언가 저한테 기도 하청 줄 거 생각나시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 아내한테 하세요. 진짜 응답 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비칩니다. 그랬더니 아 이놈의 햇빛이 왜 이렇게 눈부시게 귀찮게 자꾸 날 괴롭히나. 커피 한잔 마실 때도 아 이렇게 쓴 것, 아 이렇게 맞대가리 없는 게 이렇게 값은 비싼가. 아 이놈의 새끼들은 왜 맨날 내 속을 이렇게 긁으면서 내 미역국 먹게 해놓고선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가.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이 반응하는 모습이 영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모든 역사, 모든 능력은 은혜에 바른 반응하는 삶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은혜에 바른 반응 안 하고 거칠게 그 은혜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니까 있던 축복도 떠나갑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없던 축복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